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와는 다른 남편의 욕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남편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하시죠? 뭔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기 일쑤고 때로는 짓궂게 반대로 하기도 하잖아요. 애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남편들에겐 아내가 채워줘야 하는 욕구가 또 있습니다. 이 욕구를 가득 채워준다면 남편은 이제 말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될 게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남편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애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우리 집 첫째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하는 짓을 보면 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뚱아리만 커진 애를 어른으로 대하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자꾸 남편과 엇나가게 되는 거죠. 쉽게 아이들을 대하듯 하면 전혀 무리 없이 다독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생각의 깊이나 행동도 커진 몸만큼이나 비례해서 성숙해졌을 거란 짐작으로 대해주니까 남편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듯이 남편들 또한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졸라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죠. 그게 그냥 아내가 하는 입바른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또 다르다니까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남편들의 이런 욕구의 반대점, 그러니까 대척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말이죠. 바로 아내의 잔소리, 충고, 조언 뭐 이런 거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려면 평상시부터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네 칭찬을 해서 남편이 신이나 스스로 하게 해야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의 욕구를 잘 모르니까 마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뿐인 겁니다. 쓰레기 봉투 버려라, 형광등 갈아라, 양말 거기다 벗어놓지 마라, 컴퓨터 오래 하지 마라. 아우 이를 듣는 남편들은 죽어요 죽어 지겨워서 10번 잔소리하면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것도 아내 입에서 큰 소리 나고 좀 거친 단어가 튀어나와야 그때부터 좀 소파에서 일어나서 좀 하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지금은 소파에 누워 TV를 들여다보는 것이 남편들이지만 그래도 몸속 유전자는 평야를 가로지르며 사냥을 하고 이웃 부족에 침입해 왔어 싸우던 전사의 기억이 남아있는지라. 전사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어. 동굴 속에서 야 아뇨 동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사냥을 하고 그렇지 뼈를 바르던 웃기냐 그 다음을 못하겠잖아 웃겨서 동굴 속에서 자식들만 돌봤을 아내들과는 전혀 틀린 종류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온 유전자와 코드가 다르니 사냥과 전쟁에 꽂혀있는 남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비집고 들어올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사의 귀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하나도 안 들려. TV를 보고 있으면 전사는. 이런 남성의 심리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방법을 달리하셔야 현명한 아내인 거고 그런 아내만이 남편을 손쉽게 부리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겁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가신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남자들이 푹 빠져있는 거 보셨죠?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과 진심을 인정받고 무한 신뢰를 얻는 것. 그리하여 몸살이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서 그 신뢰에 보답하는 멋진 전사, 그리고 얻어지는 자랑스러운 성취감. 뭐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전쟁터라고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뭐 이런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상을 무슨 전쟁 놀이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요. 전쟁하는 기분이거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내들은 잔소리로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남자들의 그 유치찬란한 심리구조를 100번 이용해서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곧바로 집에 들어오길 바라죠. 근데 매일 술에 쩔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어쩐 일인지 정말로 기가를 일찍 했습니다. 몸이 졸라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간.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에게 뭘 하시겠어요? 아유,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집에 일찍도 들어오고. 참나. 뭐, 내심으로는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의 이상 행동을 한껏 비아냥거리며 그동안 아내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싶으시겠지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당신이 일찍 들어오니까 집안도 밝아지고 아유 나도 기분 좋네.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아 어서 들어와. 오늘 수고 많았지. 느끼하고 속은 뒤집어져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은 마음이 한없이 뿌듯해지면서도 한편으로 일찍 귀가한 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지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죠. 아 내가 오늘 뭐 좋은 일 하나 했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내로부터 칭찬받은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목소리도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지. 호호호호. 그러니까요. 남편들은 애라니까요. 이렇게 단순하니까 다루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칭찬으로 기분 업 시켜주고 맛있는 거 해주면 끝입니다. 아 행복해 하거든 그냥. 참 그리고 남편한테 일 시키고 싶을 때 명령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탁적으로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이거 잘 안 고쳐집니다. 저희 아내도 계속 지금도 명령조예요. 여보 빨리 재활용 쓰레기 갖다 버려. 내가 오늘 몇 번째야? 세 번째 얘기했어. 아이 TV 그만 보고. 옆집 남편은 음식 쓰레기도 버린다더라. 이씨. 명령조와 더불어 남편을 옆집 아저씨하고도 비교했잖아요. 이러면 남편의 심사가 뒤틀리고 도와줄랬다가도 다시 소파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남편은 아예 반대로 가버리죠. 웃기고 있네 씨. 내가 하나 봐라 씨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사가 마음속으로 아주 티꺼워도 부탁조로 하셔야 해요. 여보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줄래? 당신이 우리 집에서 힘이 제일 센 장사잖아. 부탁해. 고마워. 당신이 최고. 알았지? 어디가? 아내로부터 일이 하기도 전에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니 남편은 슬슬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아지 길들인 거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잘한 행동의 보상으로 먹을 거 하나 입에 넣어주면 강아지들은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를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계속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매사에 배운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학창시절 배웠죠. 이거 뭐래더라? 파블로프의 개. 그렇죠. 그렇게 조건반사를 익히게 되는 겁니다. 뭐 남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한낱 수컷 강아지와 진배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남편분들 중에서 불편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으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입에 바른 칭찬으로 남편의 욕구를 가득가득 만땅으로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칭찬으로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면 남편의 사회생활도 달라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아내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됩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실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작전이 잘 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강아지 훈련 방법과 남편의 길들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